언니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솔직히 예쁘고 잘생겨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. 다만 성형활동에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게 무서워요. 뭔가 제 자신을 잃는 것만 같거든요. 어느 날 친구가 성형을 한다길래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얼굴로 계속 살아가는 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. 외모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참 모르겠네요. 뭐 요새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려고 많이들 조심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해답으로 많은 분들이 성형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21살에 개그맨이 되고 한 10년의 무명생활이 있었는데 성형을 결심했던 계기도 어떤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너의 외모가 너무 비호감이라 너를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. 너무 큰 상처더라고요. 제 외모가 누군가한테 비호감을 주고 그걸로 제가 하려고 하는 제 꿈, 일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. 제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었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성형을 선택을 했고 지금도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. 남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거든요. 내 인생을 사는 건 나고 뭐가 됐든 간에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